무더위는 힘자랑의 한창이고 바다와 계곡 그리고 먼 나라를 향한 행렬은 길게 줄을 잇고 서 있습니다. 온통 여름인 듯 보이지만 절기는 이미 입추를 지났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가을이 느껴지신다면 금년 살림살이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K-워터 포커스뷰를 전해드립니다. 최기훈 사장은 지난달 22일 필리핀 블락한주 앙가템 현지에서 앙가템 보수보강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착공식에는 베니그누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한 필리핀 정재계 주요 인사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최 사장은 축사를 통해 공사 품질 및 앙가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양국 우호 협력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앙가템은 마닐라 북동쪽에 있는 다목적댐으로 수력 발전 용량이 소양강댐보다 큰 댐입니다. K-워터는 지난해부터 댐 운영을 맡아 상업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기훈 사장은 지난달 17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과 함께 물관리 분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K-워터는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새만금 지역 내 맑은 물 공급과 물자원 통합 관리, 신재생 에너지 도입, 수질 개선 등에 접목하게 됩니다. 최 사장은 협약식에서 광역 및 지방 상수도의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적 물 공급을 추진하고 ICT를 바탕으로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건강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워터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시원 아래 영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참가 서포터즈들은 시와오 조력발전소, 송산 그린시티, 시아오 환경학교 등을 자전거로 돌아보며 시와 아래를 알아보고 영화를 찍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답니다. 캠프를 찾은 최계훈 사장은 학생들이 만든 영화를 감상하고 서포터즈들과 대화했으며 그들의 요청으로 무반주 노래까지 멋지게 불렀다지요. 학생들의 가슴에는 여름밤 시아오의 낭만이 오래도록 살아 숨쉴 게 혹시 분명해 한 보입니다. 말씀 제가 부탁드릴게요. 최계훈 사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더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토목학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건설 정책위원들에게 K-워터 글로벌 기업을 꿈꾸며 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최 사장은 K-워터의 글로벌 리딩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약 1,000조 원 규모로 성장 중인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최계훈 사장은 이달 4일 대전 본사에서 박명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수변 공간 가치 증대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으로 K-워터 수변 공간과 물문화관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진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산업이 접목되어 공연, 문화, 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 앞장서게 됩니다. K-워터는 지난달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포스물포럼 SWMI 기술혁신 로드맵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물관리 패러다임 리딩을 위해 지난 4월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에서 SWMI 글로벌 리딩 전략을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동 전략의 구체적 실행 체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고 공유와 소통, 공감대를 바탕으로 100년 K-워터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최계훈 사장은 지난달에도 강원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광주권관리단, 정읍권관리단, 성남권관리단 등 물관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경영 현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개인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통과 스킨십의 문화가 K-워터의 새로운 도약에 커다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변에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 흐름이나 불투명한 외부 환경 탓일까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스스로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한여름 마지막 열정을 마음껏 불태우는 것으로 내일을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떤가요? 이번 주 포커스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